그게 아니라 우리 저 한철우 씨가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경규 씨가 그 뭐 몇 년 됐죠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여기 이제 피가 갑자기 이제 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때 옆에서 119에 전화를 건 아 장본인 맞습니다. 아하 생명의 은인. 야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때 그럼 이제 박사장도 있고 뭐 그랬었네. 아니 그때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아하 책임장. 아, 제 팀장이라. 아, 진짜 비서네. 정말네. 아, 여봐요. 마이크 차고 있어요. 아, 제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 본인이 마이크 차고 있어요. 아, 네. 거기 지금 약간. 형, 거기 비서실 차고 있는데.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랬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잖아요. 이제 그 꼼장어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짠을 하면 보통 다 이게 완샷이거나 반샷인데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얼굴을 봤는데. 하얗시더라고요. 하얀 거 안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시고 창피해진 건데 혈색이 너무 좋아 보이신다 말과 동시에 와장창 쓰러지셨어요. 오, 뒤로. 네, 뒤로 와장창 쓰러졌죠. 딱 쓰러졌죠. 쓰러지고 나니까 저도 진짜 말이 경기사님! 아, 진짜 이렇게 나갔어요. 아,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드니까 15초 정도 지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선배님을 모시고 이제 119가 제가 같이 탔습니다. 같이 타서 119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죠. 그 응급실로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를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동의서 같은 거. 네, 적어야 되는데 이제 이름, 환자 이름 이경규 딱 적었어요. 근데 밑에 보좌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좌란에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철우. 아, 보좌로. 네, 이제 환자와의 관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동네 후배. 그렇지. 아, 진짜 실합니다. 사실. 네, 동네 후배. 아, 동네 후배니까요. 근데 들어가서 한 5일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5일 동안 같이 잤습니다. 아, 정말 높아서. 코스를 오른팔로서 코스를 다 했네요. 아,